게임 감상입니다. 오늘 해볼 게임은 더 길드 2 르네상스입니다. 전에도 제가 이제 르네상스 게임 영상을 좀 올렸는데, 사실 저는 그때 어떤 컨셉을 잡았었냐면 어떤 영화 같은 그런 장면들을 연출하려고 했지만 사실상 실패했다고 볼 수 있어요. 근데 놀라운 건그 영상들이 어느 정도 인기를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럴까 생각해 봤지만, 난제 연출력은 한계가 있고, 그래서 이제 그런 연출하는 게임을 하지 말고 그냥 설명하면서 공략하는 식으로 게임을 하기로 생각했습니다. 예, 더 길드 2 르네상스는 꽤 오래된 게임이기 때문에 최근에는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 정말 재밌는 게임입니다. 그럼 한번 플레이를 해볼게요. 싱글 플레이를 하고 게임이 시작해서 이제 다양한 맵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주로 가장 유명한 맵은 한자동맹이죠. 한자동맹은 이제 런던과 함부르크, 단치, 베르겐으로 이루어져 있는 네 도시들이 서로 무역을 하면서 성장하고 또 경쟁하는 그런 맵입니다. 그래서 이제 턴당 몇 년인지 정할 수 있는데, 턴당 2년으로 하고 의회를 2년마다 하는 게 좋습니다. 뭐 그렇지 않아도, 그렇지 않는 게 사실은 게임의 기본 형태지만 이게 플레이하기 쉬운 형태고요. 이게 뭔지는 게임을 하면서 점점 알게 될 겁니다. 그리고 게임 모드는 재미를 위해 소멸로 해보겠습니다. 소멸은 지금 가문의 수가 4로 되어 있죠. 그럼 게임 플레이에 주요 가문이 네 가문 나를 포함하여 등장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나를 제외한 모든 가문들의 모든 가문 인원을 섬멸하는 것이 게임의 목적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시작 도시를 무작위로 시작하면 이제 무작위로 생성되는데 주로 단치에서 시작하게 됩니다. 이제 단치는 가장 기본적인 이제 시작 도시라고 할 수 있고요. 저는 주로 베르겐 가장 험악한 상황이 좋지 않은 곳에서 시작하는 걸 즐겨 하지만, 이제 단치에서 이제 이 게임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시작할 때 가문 문장을 정할 수 있습니다. 보통은 이렇게 빨간색으로 정해져 있는데 저는 흰색 가문을 좋아합니다. 하지만 이제 다른 이와 구별이 잘 되게 하기 위해서 이런 빨간 가문으로 해봅시다. 저는 게임 감상이니까 성을 게임으로 하고, 이름을 감상으로 합시다. 그래서 이제 직업을 고를 수가 있어요. 직업은 경영자, 장인, 이렇게 모습이 바뀌죠. 학자, 무법자, 이렇게 네 가지 직업이 있는데요. 경영자는 이제 농장이나 과수원 아니면 어항이나 이런 가장 기초적인 그 작물 혹은 식량 등을 키워내서 파는 그런 직업입니다. 1차 생산자라고 할수 있죠. 장인은 그러한 1차 생산자의 생산물을 가지고 뭔가 만들어내는 일을 주로 합니다만, 장인도 광산, 또 이제 벌목소, 나무꾼의 목재소 같은 것을 보유해서 1차 자원도 생산하게 됩니다. 그래서 장인을 할 경우에는 1, 2차 자원을 다 고려하게 되고요. 주로 최종 생산품을 만들어내게 되면서 아주 막대한 수입을 벌게 됩니다. 하지만 그만큼 도시에 공급되는 기본 자원, 주요 재료 자원들의 영향을 크게 받기 때문에 경제 상황에 가장 휘둘리는 직업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각자는 다른 위에 앞서 말한 두 직업과 달리 경제 활동을 직접적으로 잘 하진 않습니다. 하지만 이제 교회를 운영하거나 병원을 운영하거나 아니면 고리대금 업을 하는 등의 이제 특수한 사회 서비스 전문직을 담당하는 직업이고요. 또 연구소 같은 것을 차리면은 실제 생산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그런 사회 특수 계층이고요. 무법자 또한 사회 특수한 인원입니다. 무법자는 생산 활동을 거의 하지 않고, 그래서 생산물을 거의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무법자는 약탈을 하거나, 혹은 강도를 하거나, 혹은 도둑질, 매춘 등을 하면서 돈을 법니다. 되게 나쁜 일을 하면서 돈을 버는 사람이죠. 이걸 어느 정도 법을 지키면서 할 수도 있고, 법을 어기면서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재미있고 난이도가 있는 직업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저는 시작을 주로 학자로 하는 편이라서 학자로 하고 성별을 정할 수 있습니다. 여자도 할수 있고 남자도 할수 있어요. 남녀의 차이는 이 게임에서 거의 없습니다. 다만 여성이 임신을 하기 때문에 임신하는 동안은 못 움직인다는 단점이 있죠. 종교는 가톨릭, 로마교라고 하죠. 그리고 프로테스탄트, 개신교가 있습니다. 전 가톨릭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단체에는 처음 기본으로 개신교 교회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같은 개신교 교회 두 개를 짓는 것은 효율이 안 좋기 때문에 이제 천주교 교회를 지어서 신자들을 늘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스탯들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뭐 체질, 체주, 매력, 무술 다양하게 있습니다. 각각의 능력이 뭔지 보려면 이렇게 우클릭을 하면 나옵니다. 체질은 체력을 증가시키고, 인벤토리 늘려주고, 체주는 이동 속도나 피하는 것, 그리고 여러 가지 원래 해야 되는 것들, 그런 것들을 잘하게 해주고, 매력은 호의를 베풀거나 어떤 스킨십을 하거나 할때 좋고요. 무술은 싸울 때 데미지를 높여줍니다. 수공예는 뭔가 만들 때 속도를 높여주고, 자맹은 어떤 일이든 들키지 않게, 경비병한테 들키지 않고 할수 있게 해주고요. 수사법은 말하는 거에 모든 곳에 작용합니다. 말로 싸우는 모든 곳에서, 혹은 말로 설득하는, 하여튼 말을 사용하는 모든 곳에서 작용하는 그런 스탯입니다. 감정이입은 이제 수사법과는 반대로 이제 상대의 어떤 사기나 혹은 나쁜 짓, 이런 것들을 쉽게 알아내는 그런 능력입니다. 이제 플레이어는 감정이입을 잘 배우지 않아요. 주로 NPC들에게 필요한 능력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협상력은 내가 물건을 팔 때, 뭐 대출할 때 이럴 때 협상하는 거죠. 돈을 많이 벌게 해주는 겁니다. 또 신변 지식은 이 게임에 이제 다양한 아티팩트들이 사용 가능한 아이템들이 나오는데, 이런 걸 사용할 때 쿨타임을 줄여주고 효과를 강하게 해주는 그런 작용이 있습니다. 이제 교회를 운영하려면 말을 잘해야겠죠. 그러니까 수사법을 높입니다. 수사법을 만땅해서 말빨로 신도들을 모아봅시다. 그럼 시작할게요. 이름이 찰스가 됐네요. 네, 찰스로 해봅시다. 외형을 변경할 수 있어요. 저는 지금 이 모양이 좋지만. 이제 머리 모양을 여러 가지로 바꿀 수 있고, 이렇게 특정 머리 모양에서는 머리의 장식도 바꿀 수가 있습니다. 이 정도로 해서 게임을 시작해 볼게요.
지금 이제 음악을 껐어요. 독일도의 게임에는 음악이 상당히 좋은데 거의 대부분 음악이 저작권이 걸려 있어서 유튜브에는 올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조금 조용한 플레이가 될수 있는데, 유튜브에 업로드할 때는 제가 어떤 배경음악이라도 깔아서 업로드하도록 Eliminate your 하겠습니다. competitors. 네, Eliminate your competitors. 모든 경쟁자들을 다 없애야 되는 거죠. 해봅시다. 여기 단치에서 시작했습니다. 조용한 마을이죠. 여러 가지 건물들이 지어져 있는데, 여기 개신교가 떡하니 있죠. 한가운데 있습니다. Counting house is buying goods for a great celebration. 그리고 시간이 흐르면 이렇게 중간중간 이벤트가 발생합니다. 이런 이벤트들에 따라서 나에게 좋은 게 있을 수도 있습니다. 게임 소리가 너무 크니까 좀 줄이고. 네. 이제 한번 해봅시다. 교회를 짓기로 했죠. 너무 줄였네. 교회를 이제 여기 보면 일꾼들의 오두막, 여기가 기본 이제 하층민들이 사는 집입니다. 다들 저기 옹기종기 모여 살아요. 그래서 이 근처에 교회를 지어주는 게 좋으니까 현재 가장 가까운 건 여기가 비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기다가 가톨릭 교회를 딱 지어주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주인공은 할 짓이 없죠. Qui bono? 지금 주인공이 19살인데 결혼할 나이입니다. 그러니까 한번 애인을 구해봅시다. 이제 여기 오른쪽 아이콘 중에 첫 번째 아이콘에서 중요 인물이 나옵니다. 여기 다양한 여성분들이 결혼 가능하다고 나와 있어요. 저 이제 이번 게임의 목표는 이 도시를 발전시키는 거긴 한데, 그래서 사실은 경영자랑 결혼을 하고 Qui 싶습니다. bono? 그런 관계로 조금 더 기다려 봅시다. 시간이 갈 때마다 이제 새로운 저런 사람들이 나오거든요. 지금은 경영자가 없어요. 지금 결혼한 나이대가 무업자들밖에 없어요. 나머지 사람들은 나이가 너무 많고, 나이가 많으면 임신 확률도 떨어지고 빨리 죽습니다. 그래서 좋지가 않아요. Beauty Papores Spiritu. 조금만 속도를 빨리 해서. A new building has been finished. 건물이 Qui 지어졌어요. bono? 들어가서 Qui 설교를 bono? 해봅시다. Irare humanum est. 독일전 이렇게 모든 건물들 안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못 들어간 건물도 조금 존재하긴 하지만 대부분의 건물들은 이렇게 들어갈 수 있어요. 그리고 지금 설교를 눌렀죠. 이제 교회에선 설교를 합니다. 이렇게 교회 목사님입니다. 알지? 가톨릭이니까 Cogito ergo sum. 주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설교를 하죠. 그리고 여기 직원들이 있습니다. 일하는 수도원들, 수도사들, 이렇게 일을 시킵니다. 성찰을 만들어서 팔아먹어 봅시다. 그리고 이렇게 좀더 고용해서 성수도 포옹. 네, 이렇게 플레이를 합니다. 지금 이렇게 이제 교회를 열었더니 이렇게 신도들이 이렇게 말씀을 들으러 왔죠. 그리고 이제 기부를 합니다. 그럼 돈이 조금씩 차올라요.
네, 돈 쨍그랑거리는 소리가 아주 좋습니다. 일단 오늘은 이 정도로 이제 이 게임이 어떻게 시작하고 뭘 하는 건지 정도 파악하고 다음 시간에 본격적으로 제대로 된 플레이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